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추석이라고 그냥 딸이 한복을 하나 맞춰준 건데 반만 줘가지고 오늘 도착해가지고 입으시오. 참 명절 지나고 한복 괜찮아요? 요즘 깎아달라 그랬더니 반을 좀 깎아가지고 한쪽 짧아요. 그래도 그냥 아쉬운 대로 입을만 한데, 예, 아이고 정말 한복을 입으니까 겁나게 좋네 기분이. 이래서 명절이 좋은가 봐. 아이고 우리 기분이, 아이고 고충이들 앉으시고.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나오셨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돈을 드릴 거요. 뭘 드릴 거요. 여러분들의 웃음과 또 이렇게 그냥 기쁨을 드리는 게 내, 예, 이, 잘 들어. 내 얘기할 때는. 알았어. 훌륭하신 이 사람이 일단 좋거나, 애먹으나. 알았지? 그래서, 예, 하여튼 그, 오늘이 이제, 예, 날씨가 좋고, 여러분들도 보니까 다 좋으신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번, 이별의 부산정모장. 요거 딱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엄마지들은 앉아서 이렇게 굴리 흔들거리세요. 그래야지 이제 고장이 안 나요. 예. 아무쪼록 올 오신 분들 고장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만 이렇게 가득하면서 제가 또 노래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실 것은 박수 많이 주세요. 못해도. 예, 그럼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음악 준비됐으면은, 예, 주세요. 집에서 설거지 하고 애기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서방님이 이런다고 이렇게 그냥 도와주고 나왔잖아. 여보, 이리 올라와. 샤샤리 아침부터 술 먹으니까 들깨는 이렇게 흔들거리네. 진정해 가야지. 진정해? 어. 그래 가긴 가는데 여, 어머니 아버지들 즐겁게 해드리고 가야지. 얘도 돈도 좀 벌어가지고 이제 용돈 좀 드리려면 그렇지. 그 마이크 하나 가져 나와. 여기 안 나와. 알았어, 옆에서. 아, 아 나오네. 저기 나오네. 사실 우리 집사람이요 저하고 만난 지는 그저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탁 맞아가지고, 예, 결혼식을 아직 못 올렸는데 오늘 하객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마누라 여기서 저기 결혼식이나 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 여기 사진기사도 오셨네. 예, 그래. 돈 안 들어갈 때 해야지. 그 저기 그 결혼식을 행지고 음악 좀 준비해 주시오. 조례 선생님은 누가? 조례 선생님은 우리 저 단장님 조롱박 단장님이 줄에 봐요. 그래서 예, 조롱박 단장님. 사회는 누가 보냐? 우리가 보면 되지. 아니 사회는 어. 저 새끼 있어. 어. 가수 혜성이. 그 혜성이가 사회 보고 잘 볼게요. 예행 연습을 해 이제. 여보, 어. 나 어때? 한복을 나. 아, 너를 그냥 잘 어울리는구만. 이뻐? 세상에는. 아이고 참말로. 아유 괜찮지요? 근데 밑에를 볼게. 밑에는 빌딩보드를 안 샀네. 여자는 밑에보다도 이 마음씨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많은 하객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는데, 그저께 만난 신부 맹순 양과 신랑 맹구 양과. 신부 입장. 그렇지. 사회가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야, 누가 내 손 좀.
잡아줘라. 신부 입장하게. 신부가 먼저 입장하네. 신랑이 먼저 입장하지. 저 너는 이미 거기 있잖아요. 남자 이쪽에는 한번 보고 나가. 나 혼자 갈게. 정식을 차려야 되니까. 우리 양쪽 시댁에 부모님 여기 오셨네. 그래, 내가 이제 신랑이 입장하고. 알았어. 예, 날씨도 화창하고 그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주기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칠순회이고 신랑 입장이 올 것입니다. 신랑 입장! 예, 당당한 신랑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부와 함께 또 곱게 길러주신 예, 아버님과 또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를 주시기 바라면서 신부 입장! 예, 박수가 치고요. 박수 쳐요. 박수 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로 올라와가지고 끼워 빨리. 이렇게 해서 신부와 신랑의 입장에서 우리 하객 여러분들이 감사에 의해서 두 사람이 큰 인사를 올렸습니다. 축의금 밖에 깡통 좀 바꿔. 그냥 입이 방정해, 입이 방정. 당연히 나올 걸 같아. 미리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동네 앞으로 두 사람의 앞날에 아주 큰 행복이 있길 바라는 아버님은 나 남자요. 신랑이 무슨 애를 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아, 여자가 이렇게 웃음이 이뻐. 다이어트 좀 해. 애비 가잖아. 내가 봐도 좀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찢어지지 말고 검은 머리가 파프 됐도록 오래 살도록 하면서 축의금을 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축의금을 주시고 세상에 아 이걸 안 내려놔. 그래서 안 나오나 보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사람으로서 축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랑 신부 퇴장에 있겠습니다. 여보, 네. 그래도 신부가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목이 세고 그랬어도 아 맞아 축가 축가 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셨은게 참 좋은 고백 그거 하나만 하고 들어가자. 머리가 나빠서 오늘은 병원에 가서 주사맞으라 했더니 병원에 문을 안 열어놔. 알았어. 소원이 시대를 지나리고 보고 당신이 한번 맞들어지게 한번 축하를 한번 해주고 알았지. 예. 자 준비됐으면은 응. 여러분들 많은 박수 주시면서 예, 아주 노래를 또 잘해요. 응. 예, 음악 주세요. 어미 호르라기가 없네. 아유.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았어. 당신이 나한테 노래에 반했잖아. 맞죠 맞죠. 여보 여보 사랑해. 아유 미치우. 나는 이 세상에 장관이하고 국회의원이야도 이 세상에 못났다 그래도 이 세상에 나는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어머나 세상에 나 아싸 헤어지면 미우고 만나보면 신 야 음악이 왜 안 나오냐? 음향실에 새끼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기꾼형도 없냐 어떻게 음향 좀 잘 봐줘요. 우리 축의금에서 드리는 거예요. 축의금에서 새끼가 우리 단장이야. 아, 여보 지사에 죽겄다. 아, 우리도 차 하나 사고 장비 한 3억 원어치 사갖고 우리도 단장하자.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 축가라고 그따위를 부르면 이 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노래가 잘못됐어요? 엄청나게 잘못됐지?
다시 한번 잘해봐.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잘해보고 사람이 인품이 있는 곳이 우리 첫 출발에 이렇게 좀 나가는 길에 그 흠집을 내면 되겠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자고. 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예. 아이고 참 요주 승려가 따로 없네.